오늘은 가치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의 상실. 지난 4월 29일 트럼프가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I just want to congratulate you because I am hearing of the unbelievable job on the drug problem. 내가 당신에게 지금 전화했는 것은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왜냐고 할 것이면은 I am hearing of the unbelievable job on the drug problem. 마약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믿기 어려운 정도로 위대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테르테가 작년 6월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마약 관계 범죄자들을 아주 큰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계 범죄자들 9천 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소규모의 마약 장사꾼들 또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 마약 복용자들까지도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마음속에는 아주 상쾌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또 몇 주 전에는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간에게 전화를 해서 에르도겐 전화를 해서 강력한 권력을 확보한 것을 축하를 했습니다. 작년에 터키에서는 터키에서는 작년에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0만 명 이상을 체포를 하고 투옥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법부도 무력화시키버리고 언론도 다 폐지를 시키버리고 더 많은 권력을 잡고 장악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주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9일간의 외국 방문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간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집트 대통령 시시를 만났는데 그 시시를 찬양을 했습니다. 시시는 수만 명의 반정부 운동자들을 투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러한 위대한 일을 축하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사우디 아라비아가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찬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같이 독재자들을
철저한 강력한 행동을 정치적인 행동을 찬양을 하고 그것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는 나토와 G7의 정부 수반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수분들보다도 독재자들을 만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은 것입니다.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지난 5월 3일에 국무선 관리들을 모아놓고 훈시하는 말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은 법률과 인권에 선행한다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나 또는 나라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도 초월하고 인권도 초월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 법제주의 국가에서는 할 말이 아니지만은 국무장관 틸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을 선행한다고 하는 말은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용서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은 법률을 선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국제사면기구 인터내셔널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정치범들을 용서하고 석방시키는 운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앤드레이 고그랜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트럼프가 인권에서 성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인권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인권을 강조하지 않으면 세계의 앞날이 어둡다.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은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은 인권이 존중될 이 힘이 더 생기는데 트럼프 자신이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인권 운동은 참 힘이 들게 될 것이라고 했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미국은 매년 Trafficking in Persons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Trafficking in Persons 그러니까 트래픽은 교통 아닙니까? In Persons 사람들의 교통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신매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사람을 팔고 사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와서 판매를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세계의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팔고 사고 하는 일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 보고를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신매매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1950년대 초의 미국의 국무장관 딘 아치슨은 미국의 이념은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이념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이 대단히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소련에서는 인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소련에서 공산주의의 이념은 인권을 선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과 정반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77년에 지미 카타가 연설한 한 연설에서 우드로 윌슨의 사상을 강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원래의 그 풀네임 원래의 그 이름은 타마스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래서 타마스가 first name 첫째 이름이고 우드로는 middle name 중간 이름이고 윌슨은 성인데 이 사람은 첫째 이름인 타마스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 이름인 우드로를 자기의 first name, 첫째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1856년에서 1924년까지 살았는 사람인데 미국의 28대의 대통령입니다. 1913년에서 1921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도 했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승만 박사와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1918년 1월 8일에 미국 의회에서 14 points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14 points, 14개의 문제라 14개의 관점이라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연설이 제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는 그러한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1919년에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평화회의에 우드로 윌슨이 갔는데 여기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드로 윌슨은 또한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를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UN, United Nations이 있는데 국제연합이 있는데 옛날에는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해서 이러한 국제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윌슨 대통령이 강조를 해서 생겨난 그러한 기구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윌슨의 사상의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캐피탈리즘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돈을 좋아하면은 그것은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초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그 말 자체가 별로의 어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 자본주의는 좋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하면서 보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본주의가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아이솔레이셔니즘, 고립주의, 고립주의를 반대를 했습니다. 고립주의는 좋지가 않다. 넌 인터벤셔널리즘,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건 간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간섭주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서로서로 연합을 하고 통화를 하고 회담을 하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나가고 좋지 않는 것은 서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것은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라가 다른 나라와 연관을 하지 않고 고립을 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레이간 대통령도 그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다 인권을 존중한다. 그리고 레이간이 하는 말이 소련의 소련과의 냉전, 미국이 한동안 소련과 냉전을 하고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미국이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 1990년대 초에 이제 냉전이 끝나고 value-based foreign policy가 유력해졌습니다. value-based foreign policy, 가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이라. 터프트 대학의 역사학자 토니 스미스는 이러한 것을 니오 윌리아미니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윌손주의라고 했습니다. 신윌손주의는 결국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이 가치를 기초로 한 외교 정책인데 첫째는 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주의적인 평화 이론입니다. 민주주의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러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면은 평화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국가가 많으면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더 많고,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더 많으면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번은 Democratic Transition Theory. 지금도 더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경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 말은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protect. Protect는 보호 아닙니까? 보호하는,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 Responsibility. 모든 나라는 다 강한 나라는, 모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R to Protect라고 그렇게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R는 Responsibility고, 그 다음에 숫자 둘, 둘이라고 하는 숫자 2를 써서 이것을 영어 단어 TO에 대신해서 씁니다. 그리고 P는 Protect. 그래서 R to 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문서에 보면은 R to P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놀라는 것이 많은데, 그 많은 많이 놀라는 것이 많은 중에 또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고 할 것이면은, 미국 대학에서는 철학개론이 필수, 정교 교양 필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이든지 어느 학과를 전공을 하든지 간에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은 대학 다니는 동안에 철학개론 6학점을 6학점을 따야 됩니다. 제가 있던 대학에서 제가 철학개론을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교 학생들이 다 제 철학개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 6학점을 따지 않으면은 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철학개론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학의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식론과 형이상학입니다. 지금 심리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심리학이 인식론을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 너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인식론이 그냥 심리학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아주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이상학은 물리학으로서 다 해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철학의 두 중요한 부분, 인식론과 형이상학이 심리학과 형이상학으로서
다 해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철학이 없어지고 마는 그러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철학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인생의 가치는 인권이라, 그리고 민주주의라, 이러한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는, 특별히 현대 미국 정치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가치의 관념이 없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슬픈 일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안정 문제, 국가가 안정돼야 된다. 남의 나라에게서부터 무료로서 침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국가 보안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역시 가치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국가가 있더라도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없어지면은 그 나라는 사실상 아무 설명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을 위시해서, 미국은 옛날부터 가치를 그렇게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철학개론을 대학의 필수 과목에서 필수 과목이 되지 필수 과목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대학들이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미국 대학에서는 그저 돈 되는 과목을 중요시하고 학생들도 돈 되는 과목에서 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일념만으로 나가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정치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대단히 슬픈 일,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